클래식에 대한 모든 편견을 박살내고 건의와 허세를 불태워버리는 본격 대국민 클래식 혁명 프로젝트 머큐리스타 파워 쇼! 네, 저는 작곡가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승을 가졌습니다. 준우승 아니고 우승. 예. 아, 또 치나요, 박수. And the first prize goes to the composer Jaehyuk Choi. 상위 1등, 2등, 그리고 관객상, 뭐 청중, 뭐 어린이 관객상, 뭐 어린이 관객상, 어린이 관객상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저는 1등이랑. 애들상. 아, 진짜요? 애들이 좋아했네요.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진짜. 자, 그럼 이쯤에서 우승곡 녹턴 3번. 네. 요걸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 우리는 들어보고 그냥 뭐 좋았어요, 어땠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감상평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아, 그림이요. 예, 그림이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녹턴 3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야! 13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처음에 지금 그 그림을 그렸다가 집어 던진 게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중간 변주가 한 번 있더라고요. 다 듣고 그렸었어야죠. 그게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나중에도 계속 들으면서 그렸어요. 느껴지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처음에는 이 곡이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 산장이고 안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 살인 사건 현장이에요. 그다음 이게 약간 좀 뒤로 갈수록 좀 약간 그 도회지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 달이 뜹니다. 달이 뜨고 요 좀 늑대가 울부짖고 하늘에서 그 잉룡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잉룡이요. 예, 프테라노돈. 네. 예, 그 뭉크의 절규처럼 하는 공황사 그 케이오스 상태 있습니다. 그런 느낌 나요? 예, 그런 공황이 있었습니다. 예. 원준 씨는 그런 거. 한번 볼까요 그림을? 예. 궁금하네요. 내 생각보다 이게 뭐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게 있더라고. 개구짐. 개구짐. 개구림 아닙니다. 예. 개구짐입니다. 개구짐. 여기 글씨도 써 있네요. 뭔가 그 기괴한 느낌. 예. 개구진 아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의상을 따로 안 하고 기저귀를 시동이 쳤어요. 네. 일반적인 인간보다 조금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손은 집게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런 기괴스러운 느낌을. 본인의 어떤 그 창작 의도와 좀 부합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더 부합할까요? 저는 원준 씨 그림으로. 야, 역시. 어허. 예술가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난 인터뷰를 보고 그린 건데. 인터뷰에서 이런 느낌 그렸구나 이래가지고. 아니 계속해서 좀 저의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칭찬? 줄리어드인데 그 선생님처럼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림보다는 개구짐이랑 이게 뭐였죠? 절체절명. 개구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개구짐. 나머지는 아니고. 네, 나머지는 좀 아니. 기괴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긴 너무 무섭다는 거에 집중할 텐데 사실 전 좀 발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가깝다 라는 생각을 해서 원준 씨 그림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 오선지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좀 가져올게요. 제가 작곡하실 때 그러면 뭐 많아요 오늘? 직접 그리세요? 네, 저는 컴퓨터로 작곡하지 않고요. 여러분 녹턴이 작가가 원고지에 쓰듯이 지금 녹턴이 우리가 지금 녹턴 3를 들었잖아요. 네. 녹턴 5가 지금 제작 중이네. 녹턴 맞죠? 네, 제작. 완료된 상태. 그럼 지금 이게 쓰신 게
본인 직접 쓰신 거라고요? 그걸 제가 네, 직접 필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본인 쓴 거야? 네. 아 요거는 컴퓨터로 찍는구나. 아니요 이거 아니 이거를 지금 아 그래요? 네. 다 그리셨대요. 와 이야 이거 와 지금 작곡을 어떻게 했나 봐야 되는데 그림 실력이 지금 그 외에 또 뭐 존경하는 지휘자가 있다면 또 정말 첫 번째는 카라얀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있어요. 카라얀이랑 아바도 지휘 스타일은 극적으로 달라요. 카라얀은 예. 만약에 빵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아니 내리 꽂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 카라얀 지휘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부드럽게 할 때는 또아 굉장히 섬세하게 음악에서 부드럽게 하라는 게 레가토죠. 레가토거든요. 아 레가토. 레가토. 카라얀이 레가토의 황제. 양면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지휘자. 그 베토벤 바이러스 김명민이 참고한 지휘자도 그 카라얀이었다고. 그렇다고 예.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이탈리아 지휘자인데. 아바도르. 예. 클라우디오 아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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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모두 그 세계 최고의 관현 악단이라고 불리는 네. 베를린필의 지휘자였어요. 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카라얀. 아, 카라얀이 한 30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아바도로. 그 다음에 예. 베를린필은 모든 지휘자를 그 단원들이 투표로 뽑거든요. 그럼 카라얀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갈이가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릇에 질색이야. 아바도, 아바도. 이렇게 도저히 이젠 못 받겠다. 아니 근데 사실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렇게 예. 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라고 모든 걸 잘했는데 예. 독재자 스타일이고 예. 아바도 또한 모든 걸 잘하는데 남의 의견을 묻는.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에 대한 호칭 자체는 그냥 다들 지휘자는 마에스트로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건가요? 맞아요, 무조건 네. 마에스트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그렇죠. 그다음 마에스트로 이거는 마에스트로 이거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이렇게 하겠지. 마에스트로 활 들어서 마에스트로 하고. 아 활 들어서? 까딱까딱 내가 발레를 하고 있다가 첼로를 하고 있다가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봐야 될 것 같을 때는 마에스트로 이렇게 하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들었던. 녹턴 3가 이제 그 머큐리 클래식 레이블을 달고 음원으로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듣고 나서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곡을 발표하는 겁니다. 아, 그 그림의 곡. 그 어떻게 그림이... CD 커버로 재혁 씨가 이제 선택하셨으니까 아마 CD 커버로 그 그림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좀 감상 포인트가 있나요? 좀 뭐 들을 때 좀 어떨 때 좀 들어달라 소리 크게 하시고 예. 큰 소리가 나올 때는 그 큰 소리를 온몸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그 뒤틀려진 소리들이 다가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왕이면 스피커로? 이왕이면 스피커로 큰 소리로? 헤드폰 아니면 차 안에서 듣기 참 좋아요. 뭐 저도 차 안에서 듣고 싶은데 예. 없네요. 예. 나는 몇 년 후에 좀 이러고 있으면 난 뭐 더 바랄 게 없다. 좀 이런 게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원준 씨는 좀 어떤 게? 배우는 꿈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직업이고 예? 꿈은 복지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지금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진짜 처음 듣네. 네,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의 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미지 되게 좋아지는데요? 근데 뒤에 뭐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게 아니라 저의 그냥 오케이. 가지고 있는 꿈이니까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작은 사람이에요 본인. 그렇구나. 전 그냥 개인의 영달과 친 양명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멋진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최지혁 작곡가님 본인이 생각하는 100%의 본인 모습 어떤 겁니까? 전 세계를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 전 세계를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약간 루피처럼 이 바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야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거기에 집을 다 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전국 타이도의 지역에 충청도에 펜션 하나 있고 보고 싶다는 아니죠? 경상도에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불진적인 것보다는 뉴욕이든 베를린이든 서울이든 네. 오늘은 뉴욕, 내일은 또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곳에 대해 음악적인 집으로 삼고 싶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머큐리 요정님
예. 작곡가 최재욱 씨가 예. 머큐리 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히 보이나요? 머큐리 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진 머큐리 스타 파워를 나눠드리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식이 또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예. 자, 작곡가 최재혁이요. 내가 가진 머큐리 스타 파워를 받아서 세계 최고의 작곡가 겸 지휘자가 되어라! 얏! 자, 어떠세요? 저의 성스러운 머큐리 파워를 받으신 소감이? 기가 팍 들어온 느낌.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앞으로 쓰는 곡들은 다 예. 너무 잘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이렇게 잘하면 또 그렇게 또 뭐 울어가듯이 말하지 말고.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큐리 스타 파워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여기 지휘봉입니다, 네. 여러분. 아, 만져보 내가?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자르고 뾰로롱 해주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지휘봉이 준비된 게 있으신 거예요? 아, 지휘봉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아 그런가요? 네. 머큐리 스타 파워요! 지휘봉을 가져와라! 네! 오! 역시! 예. 오! 아!